올해 초빈 교실을 활용한 초등 돌봄 교실을 안착시킨 중구가 여세를 몰아 학교 밖 돌봄 센터를 선보였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우리 동네 키움 센터에 중구의 돌봄 운영 방식을 접목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아이 신당 센터의 이용에 앞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겁니다. 이미 흥인초와 봉래초에서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구. 이번엔 학교 밖 초등 돌봄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뭐 교사 한 명당 6명에서 7명의 아이들을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좀더 긴밀한 관계가 될것 같고, 또 아이들이 이제 맞벌이 가정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일반 가정 아이들도 올수 있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이 할수 없는 일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신당 경로당 3층에 마련된 모든 아이 신당 센터.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정원은 25명으로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방학 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엽니다. 간식과 식사도 함께 제공됩니다. 센터장을 포함해 전담교사 4명이 배치돼 아이들의 프로그램 이용과 숙제, 학원 차량 이용도 돕습니다. 센터 출입 시 부모에겐 문자가 전달됩니다. 센터와 프로그램 이용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을 곳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학원을 가거나 학원을 돌아오고 나서 잠깐 그 짬에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얘가 잘 들어갔나 걱정이 되는데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중구는 1호점인 모든 아이 신당 센터를 시작으로 다음 달엔 중림센터와 손기정 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